요 문제는 그 김 씨, 이 씨, 박 씨 중에서 이양 씨가 필요하다. 이양 씨. 이양 씨가 뭐냐면 이게 첫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고 이항과 이항이 항이 두 개지. 이항 정리라는 거야. 이항 정리. 이항 정리를 할 때는 이항 씨라 했던 이유는 컴비네이션을 사용할 거야. 4, 4, C. 그 다음에 몇 번 뽑을지는 아직 몰라. 여기에, 이게 찾을 건데, R, R. 맞지? 그 다음에 2항이기 때문에 EX 4-R. 외워라, 이거 공식이니까. 그 다음에 X 제곱분의 1의 R승. 그니까 요거, 요렇게 적는 거야. 요거 두 개 돼야 4가 되면 돼, 4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4 빼기 R, 그 다음 R승. 요게 이항 정리로 하는데, 왜? X의, X항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X항을 찾아야 돼. X항을 찾아야 되는데, X의 1승이잖아? 1승. 그럼 한번 보자. X항 빼고는, X를 일단 다 찾을 거야. 이따 빼보자. 이거 빼보면 2는 빼지. 이렇게.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빼면 돼. X의 4-R승. 그 다음에 이거 잘 봐라. 이거는 X의 마이너스 2승이다. 마이너스 2승. X 3승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3승이고, X 2승분의 1은 X 마이너스 2승이야. 그 다음에 그럼 X 마이너스 2에다 R을 곱하면 마이너스 2R이지 2R.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요게 개수가 될 건데 이게 1로 맞춰줘야 되죠. 이걸 1로 맞춰준 상태에서 R을 찾으면 된다. R을 계란도 아니고 타조알도 아니고 R을 찾아주면 되는데 요거 두 개 지수법칙 맞잖아. 밑이 XX 같으니까 X는 이거 들어가면은 4, 지수법칙 그대로 하면 마이너스 R에다가 마이너스 2R에 마이너스 3R이야, 3R. 계란에다 계란 3개. 그럼 이렇게 됐어. 이렇게 딱 됐는데, 이제 여기까지 왔지. 여기까지 왔다. 잘 왔다. 여기까지 왔다. 그럼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했지? X 1승이니까 이게 1이 될 때 R을 찾는 거야. 4 마이너스 3R이 1이 될 때. 그럼 3R 넘기고 얘 넘기고 있어. R은 1이 되지, R. R2. 그럼 여기 1이 들어가면 얼마 되나? 3. 끝났어. 여기도 1이 들어가면 1. 4야. C1은 4거든, 4. 곱하기 2의 3승 8이잖아. 4, 8, 32. 이게 이 문제의 답이다. 이거 딱 나올 때, 이 항이 두 개일 때, 이양 씨, 김 씨, 박 씨, 장 씨도 아닌 이양 씨를 생각하고, 컴비네이션 하고 그 공식 넣어가지고, 4-R이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4CR이고, 여기서 첫 번째 항에 4-R을 하고, 그 다음 거에는 두 번째 이항 정리니까 두 번째 항에는 R을 승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찾아내는 거야. 이거 기억해라. 이거 기억하면, 이거 몇 점 갔나? 그래, 3점이다, 3점. 이거 3점이다, 3점. 3점. 한자 쓴다. 인삼할 때 그 3자야. 3점이다, 3점. 기억해라. 이거 괜찮다, 문제. 여기까지 하자.